오늘은 독일의 동호회에 해당하는 Verein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Vereine in Deutschland. 오래된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Treffen sich drei Deutsche, gründen sie einen Verein. 독일 사람 3명이 모이면 동호회를 하나 만든다. 물론 우리도 동호회 있죠. 동호회 문화도 있고 이 Verein Kultur라는 게 독일만의 것도 아닙니다. 사실 동호회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은 북유럽 쪽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독일 생활, 독일인의 생활에서 Verein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오늘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해요. 우선 Verein은 동호회라는 뜻이고요. Partei, 정당 또는 Association, 협회, Genossenschaft, 협동조합, Gewerkschaft, 노동조합 등과 구분되며 법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주변에 독일인 지인분들 있으면 아실 텐데 이 Verein 활동에 본업과 같은 수준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경우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Verein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 직책, 소위 감투를 쓴 사람들은 실제로 거의 투잡 수준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이거는 완전 무료 봉사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고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은 Kaum jemand möchte heute mehr eine Führungsposition in einem Verein übernehmen. Verein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FV부터 시작을 할게요. FV는 eingetragener Verein의 준말입니다. Ein eingetragener Verein ist ein nicht wirtschaftlicher Verein, der in das Vereinregister des jeweils zuständigen Amtsgerichts eingetragen ist. 관할 지방 법원에 등록되었으며 경제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를 뜻합니다. 어떤 종류들의 Verein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흔한 것은 Sportverein으로 독일 내에만 9만 개가 넘는 스포츠 동호회가 있다고 해요. 스포츠 동호회 중에서도 Fußballverein, 축구 동호회가 아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Verein, FV 중에서 가장 회원수가 많은 것은 바로 FC Bayern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포르투갈의 벤피카를 넘어서 가장 큰, 가장 회원수가 많은 FV가 됐다고 해요. 분데스리가에서 여전히 FV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축구팀들도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이 축구팀들이 아직도 Verein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그에 반해 몇몇 팀들의 같은 경우는 GmbH 또는 AG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FC Bayern, 아까 Verein 중에서 가장 크다며 라고 했잖아요. 이 FC Bayern München은 Mutterverein, 모 동호회인 FC Bayern München FV가 지분의 75%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몇몇 기업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고요. 이러한 형태로 축구팀 자체는 GmbH나 AG이지만 Mutterverein의 지분이 100% 또는 대다수인 경우도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생각나는 것은 Traditionsverein인데요. 제 주변에는 바이에른 전통 음악 동호회 그리고 전통 복장 동호회를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본업이 조금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편이라서 오히려 워킹 아워에 오전, 오후 시간을 Verein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밤에 자기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전통 복장 동호회를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그게 풀타임인 줄 알았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활동을. 그리고 농담처럼 말하는데 이런 전통, 지역 전통과 관련 있는 Verein을 하면은 나중에 뭐 정계 진출에 좋지 않겠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Kulturverein, 문화와 관련된 동호회들도 있습니다. 한글학교, 한글교회 등등도 FV의 형태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뮌헨의 경우에도 뮌헨 한글학교가 FV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 근교에서 포교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FV를 등록해서 회원들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아데아체라는 Verein이 독일에서 가장 큰 Verein이고요. 연말 정산을 도와주는 Lohnsteuerhilfeverein도 있고 그 다음에 DAV라고 알프스 등산을 주로 가는 동호회가 있는데요. 이 동호회의 뮌헨 지부 같은 경우는 뮌헨 내에서 FC Bayern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동호회라고 합니다. 뮌헨 시내에 DAV Museum도 있어요.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동호회인데 등산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산의 관리, 등산로 유지, 보수 등의 활동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Kleingartenverband, Schrebergarten이라는 컬처가 있는데요. 주말 농장같이 내 집에 가든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다가 가든을 마련을 해가지고 뭐 꽃 같은 것도 키우고 꼭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든을 함께 운영하는 모임 또한 Verein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독일에서 역사가 깊은 Kaninchenzüchter Verein의 토끼 사육자 동호회, 그리고 겨울에 수영을 하는 Winterschwimmer 동호회 등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재미난 클럽들, 재미난 동호회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럽 랑아 맨쉬, 이것은 여자 180cm 이상, 남자 190cm 이상 장신들만 가입할 수 있는 클럽입니다. 대 츠카 삼라 클럽, 이거는 여기저기 카페 같은 데서 주는 일회용 설탕 패키지 같은 것을 모으는 클럽인데요. 여러 나라의 지부가 굉장히 많은 클럽입니다. 그리고 멋진 수염을 가진 사람들 동호회도 있고요. 그 아인츠 피츠그룽 대 자이트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을 미루는 사람들의 클럽이 있고, 큰 낫, 커다란 낫, 이것을 휘두르는 게 전신운동에 굉장히 좋다고 말하는 이런 동호회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소비자 권익 보호단체 같은 건데 맥주집에서 맥주를 정량대로 제대로 주는지 감시하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끝!